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생리학 생화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017년 영양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이 2017년 시험이 여러분 이제 작년하고 이제 달라진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과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문항수가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별개로 각각으로 나오던 과목들이 합쳐져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작년에 이제 300점 만점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220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60%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에요. 네, 6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과목이 과락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과락이기 때문에 전 과목을 40% 이상은, 최소 40% 이상은 맞아야 돼요. 근데 항상 보면은 과락 때문에 떨어지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떨어지는 경우 거의 대다수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근건 이제 경우는 조금 이제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서, 그러니까 뭐 각 과목당 40% 이상이니까 60점짜리에 40%면 24점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선 24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과락 과목은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긴 해요. 근데 극히 드물게 어쩌다 한 번씩은 과락이 되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골고루 공부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이 다 따로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교시가 영양학, 생화학, 그리고 생리학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요. 1교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양학이 60문제, 생화학이 20문제, 생리학이 2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 생화학이라는 과목이나 생리학이라는 과목은요,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과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바탕,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 생화학은 누구의 바탕이 되냐면 영양학의 바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2교시 시험 식사요법의 바탕 과목이거든요. 생리학이 어느 정도 되고 뭔가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식사요법을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영양학과 생화학이 합쳐지고 생리학과 식사요법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교시 시험 과목 여러분 아시죠? 1교시 시험 과목이요. 영양학 및 생화학이에요. 영양학 및 생화학이 60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과목이 합쳐졌죠. 영양 교육, 그 다음에 식사 요법 및 생리학. 이게 60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얘가 60, 얘가 각각 따로 20해서 원래 80문항이었던 애가 60문항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영양학에서 나오던 이제 시험 문항수도 이제 좀 줄 거고, 생화학에서 나왔던 그게 또 이제 20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상하기에는 뭐 이제 생화학 같은 경우는 10문제 내지 15문제 사이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이 합쳐서 60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20, 이게 20, 이게 아마 식사요법이 50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60문항으로 줄었죠. 이런 식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요게 1교시만 120점 만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2교시는 이제 나머지 과목들이라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1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총 220점 만점인데,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이게 120문항이라고 해서 120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교시는 100분입니다. 100분. 여러분 120문항을 100분 동안 다 풀고 그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럴 정도의 시간 여유가 주어지게 문제가 나오려면 문항이 아주 길거나 아주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요. 난이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떨 땐 되게 어려워가지고요. 시간 내에 다 못 푸는 경우도 되게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합격률이 50% 이하예요.
네. 2009년 이하에는요, 50% 그 합격률이 50% 이하인 경우가 종종 존재, 종종 있었어요. 왜냐면 간혹가다 이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해서 아주 어렵게 나오니까 시간 내에 다 못 풀죠. 왜냐면 항상 주어진 시간은 문항수보다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다 못 푸는 학생들이 발생을 하고 대충 찍어서 내고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40몇 프로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2010년부터는 그것도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정이 되면서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쉽지 않게 그냥 한 보통 수준의 정도의 문제로도 문제로 구성이 되어서요. 보통 이제 50%에서 50%에서 60몇 프로 요 정도 선에서 합격률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재작년 그 전해 다 60%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60%가 안 됐어요. 58%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기 전에 이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그때가 작년이 이제 바뀐 게 있었어요. 뭐가 바뀌었었느냐? 모든 과목이 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작년, 그러니까 2016년 문제죠. 2016년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15년하고 달라진 점이요. 모든 과목이 가락이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모든 과목